자원도 자본도 기술도 부족했던 한국과 아세안. 우리에겐 단 하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는 열정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국과 아세안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람 중심의 투자, 바로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이 미래를 바꾸는 원천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과 아세안은 대학과 연구기관의 상호교류 확대, 인재 양성을 핵심으로 한 인적자원 강화와 양질의 교육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코이카는 미얀마 개발연구원, 베트남 브이키스트와 같은 여러 아세안 국가와의 교육협력, 연수, 학연과 같은 상호교류를 통해 아세안 인재 개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과학통신기술, 농업, 생명과학기술 분야의 인재 육성을 위해 유수의 한국 대학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인재 양성 체인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Iya, kami sangat senang ICT Education Center sebentar lagi akan dibuka di Universitas Indonesia. Dengan begitu, kami akan dapat belajar teknologi maju dengan baik. Kerjasama antara universitas di Korea dan di Indonesia akan menghasilkan kemajuan akademik untuk menghasilkan lulusan-lulusan yang unggul. Selain itu, kerjasama ini juga akan mendorong kemajuan dalam bidang teknologi, pertanian, kelautan, dan bioscience tropika untuk kemakmuran masyarakat. KOIKA는 아세안의 대학과 한국 대학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아세안 각국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아세안 미래 협력의 주역인 청년 인재를 배출하기 위하여 아세안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고등 교육을 함께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변화와 혁신은 국가의 교육에 의해 좌우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된 인재 교육으로 한국과 아세안이 함께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나갑니다. 평화를 향한 동행, 모두를 위한 번영.